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통화생입니다. 마음의 빛. 이 빛이 라이트죠? 빛, 나태주. 풀꽃,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잘 쓰죠, 담담하게. 자, 날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생각한 거,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다렸다가 만나고, 만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만나고 만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연색법, 웃기도 하는 것, 그죠? 웃기도 하는 것,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색법적인 성격, 연색법이면서 뭐도 될까? 밥 먹고. 아, 뭐뭐하고. 네. 반복법. 누군가 하니까 반복법. 아, 반복법. 이 반복의 전조가 여기에 있었죠? 날마다죠. 우리 날마다 웃으면, 날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 도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조사를 보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생각한 사람을 기다렸다가 만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좀 완결이 된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경과를 하면서 서술적 구조, 서사적 구조도 조금 있다고, 서사적 구조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이 전체겠죠. 날마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보람이다. 그죠? 웃기도 하고, 희노애락이 있는 것. 그런데 날마다가 하루죠.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고, 아이고, 휙이래 휙. 또 추억이 되고 과거가 되고 마음의 더없이 아름다운 마음의 더없이 아름다운 꾸며준 게 꽃다발이네. 꽃다발 하이라이트, 그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꽃잎이네요. 꽃잎, 그죠? 이 하루에 꽃잎이 모여서 꽃을 이루고 한 달 두 달 꽃이 1년 2년 꽃이 모여서 꽃다발이 된다, 이런 거네요. 근데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했네요. 이것은 뭐라고요? 지워지지 않는 빛. 뭐 빛은 안 사라지겠죠. 이 꽃다발은 이것이라고 해야겠죠. 그죠? 가까우니까. 그것이, 그럼 먼 것이네, 이거는. 이것은 가까운 거잖아, 꽃다발.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보람. 그럼 이거를 객관적으로 봤다 그러네요. 이렇게 날마다 하는 요 하나하나들을 객관적으로 봤다. 그것에는, 이것에서는 가까이 봤다. 이거를 꽃다발은 마 빛이고, 이 빛이니까 빛물이니까 영혼이고, 영혼의 자취 흔적이다. 네가 나한테 보여준 그 마음, 오, 그 마음하고 콤마 있죠. 그게 사랑이야. 사랑처럼 말이야. 사랑도 있겠고, 사랑처럼 그 마음, 사랑처럼 내가 나에게 보는 사랑 같은 그 마음이니까 사랑과 그 마음 같다고 봐줘야겠죠. 그죠? 내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 같은 그 마음이니까 그 마음 말이다. 아, 근데 그 마음, 요게 하이라이트네요. 그 마음이 뭐죠? 빛이고 꽃다발이네요.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인생이 되고 추억이 되고 이것들이 마음의 꽃다발이 된다. 그럼 영혼의 꽃다발을 하고, 그 영혼의 꽃다발, 꽃다발은 구체적인 물체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영혼의 자취니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그죠? 무형이더라도, 이건 유형이고, 이건 무형이더라도, 끝없이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무형이 다 사라지더라도. 뭐, 요렇게, 이 부분은 그냥, 그 날마다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반복해서 쓰니까 날마다 라는 단어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여기서 좀 조금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웃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도를 쓰면서 웃기도 하면서 좀 즐거움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이 도자 하는 개를 쓰느라고, 이게 보조사인데, 보조사를 도자로 쓰면서 긍정적인 인생을 한 게 좀 특징적이고, 이것은, 그것이 삶의 보람. 이것과 이것을 봤을 때,
요게 인생을 객관화시켜서 본 느낌이 조금 들고, 그것이란 단어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것, 그것, 저것인데, 저기는 멀고, 이곳은 가까운데, 그건 적당한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객관적인 인생을 느끼니까 객관적인 거리를 봐서 그것이라고 한것 같고, 하루하루가 모여 일생이 되고 추억이 되고 마음에 덧없이 아름다운 꽃, 마음이 덧없이 아름 마음의 꽃다발이죠, 그죠? 덧없이 아름다운하고 꽃다발 여기 안 쓰고 꽃다발이 된다 하고 여기다 압축시킨 거죠, 그죠? 이것도 되고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도 되고 추억도 되고 꽃다발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일생은 사실 자체로, 추억은 과거 자체로, 이거는 이 과거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쓴것 같아요. 아, 심화되게 좀 뭐라고요? 점점 감정이 심화, 감정의 심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감정의 심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 하루하루가 날마다에서 하루하루로 늘어나고 그것들이 꽃다발로 활짝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이런 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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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꽃 같은 구조고, 요것도 그죠? 아로아로 모여서 꽃 모양새로, 그러니까 꽃 모양새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현실 속에서 얘기한 거고, 요거는 평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생각, 현실에 대한 생각이라면, 이거는 이 현실에 대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평가에서 이 현실의 이 꽃다발이 이것은 빛이고 영원이고 사랑이고 마음이다. 그런데 요거만 했으면 별로 그 느낌이 별로 없는데, 내가 나에게 보여준 이게 진짜 짜릿하네요. 다른 것보다 저는 사랑이란 말은 좀 흔한데,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줬대, 이거를. 영혼의 자취도, 빛도, 사랑도, 그 마음을. 이 꽃다발의 흔적, 추억, 일생,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이렇게 웃고, 만나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뭘 보여준 거야? 이렇게 사랑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고, 기다리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고, 웃기도 하지. 그래서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요? 나에게 보여줬잖아. 네가 나에게. 그런데 이건 누군가였었잖아. 이 누군가니까 여러 명 중에서 이렇게 너로 압축시키고, 이 네가 나에게 보여진 마음의 빛, 영혼, 자취, 그 마음, 사랑 이렇게 되니까, 이 네가 나에게 보여준 요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영혼의 자취나 마음 때문에 이 꽃다발이 연상이 된 거고, 그래서 추억이 되고 하루하루가 모여도 좋고 그것이 보람이 된 거지. 자, 그러니까 이 누군가 중에 누군가, 이런 거랑 똑같네. 김춘수의 꽃에서 누군가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잖아, 그지? 그지? 예, 김춘수의 꽃에서. 누군가, 네가 누군가,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 근데 이 누군가가 누구였어?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요 꽃다발을 만들어준 사람 누구야? 너야. 얘가 부름으로 인해서, 얘가 호명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뭐가 됐어요? 꽃이 됐고 꽃다발이 된 거야. 근데 이 부름이라는 행위를 이 시인은 뭐라 그랬어? 사랑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랑의 마음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존재론에서 누구라는 것은 누구를 뭐라고요? 존재론에서 이 내가라는 의미로 너라는 너와 나라의 의미. 의미는 뭐야? 사랑. 보여준 사랑. 그래서 그 의미가 부름으로서 사랑으로 함으로써 이 부름 속에서 뭐가 보여준 사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게 빛이 되고 이게 꽃이 아니라 꽃다발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 김춘추의 이 부른다는 이 명명행위가 여기는 뭐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기도 하고, 그쵸? 관계 속에서 웃음도 있고, 그것들이 하루하루 모여서 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힘진수의 꽃을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배우는데 이래서 뭐 부르는 게 뭐야? 그걸 불어서 멋졌다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네, 그죠? 공감이 될걸? 그쵸? 그러니까 이 누군가라는 말, 누군가라는 말도 김준수의 꽃에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나에게 보여준, 그쵸? 이게 뭐게? 그러니까 부른다가 뭐라고? 보여준다, 사랑을. 보여준다, 누구지? 내가 나에게 보여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시입니다. 둔산동 동화생.